오늘 소개할 공포게임,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빡빡이들이 침입하는 게임, 로블록스 덕준. 실종된 부인의 핸드폰 신호를 쫓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장에 오게 된 당신, 그리고 빡빡이 친구들. 이유 없이 작동되는 전등에 놀라 도망치려는 사이 선반에 놓인 칼이 빡빡이 한 명을 죽이게 되고, 허겁지겁 방으로 도망친 당신은 미친 여자가 부인을 도륙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. 가까스로 여자를 따돌린 당신은 부인에게 꽂혀있는 이상한 주사기를 제거하는데, 그러자 흉측한 모습을 한 늙은 노파가 나타나 당신을 죽이려 한다.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대저택 안에서 열쇠를 찾아 탈출해야 하는 당신, 과연 당신은 살인귀들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? 여섯 명이 할 수 있는 로블록스 공포게임 덕전, 모바일, PC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. 더 재밌는 게임을 소개받고 싶다면 구독 좀.